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만화로 나왔습니다. 모든 세대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태동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 총회장을 맡고 있는 장종현 목사. 45년 넘게 신학교육 현장에 몸담으면서 사변화한 신학과 학업 때문에 경건훈련을 소홀히 하는 신학생들을 보며 신학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신학의 본질은 성경에서 비롯한 예수 생명. 장 목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생명이라며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또한 민족의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백석의 모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화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만화로 표현됐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발간한 만화책, 만화선교에 힘써온 조인교회 조대현 목사가 그림을 맡았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신앙인이라면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란 생각에 정성을 쏟았다는 조 목사.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는 또 신학의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되고 성경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약간 오염된 서구 신학을 한국의 목회자들이 배우다 보니까 교회까지 문제가 발생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운동으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의 그 글인데 그런 내용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작업을 했습니다. 책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백석총회의 미래비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까지 3부로 구성됐으며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도 부록으로 포함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과 특징, 7대 실천운동, 5대 솔라까지 알기 쉽게 표현됐습니다.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은 재미예요. 근데 우리 성경과 신학은 모두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과 성경도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해서 저는 40여 년 동안 43권의 그 만화를 지금 발표했는데 이번 작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모든 세대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